고맙긴 합니다. 왜 근데 문자를 안 보내세요? 의무상, 의무상.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봐야 된다니까요. 문자를 빨리 보내세요. 아까 전화번호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가입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한 사람들을 통해서 밴드 가입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올렸고요. 지금 하루에 한 개씩 올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그리고 계산과 관련된 거 어느 정도 올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올릴 겁니다. 중요 지문 같은 것들을. 예. 저한테 밴드 저 문자를 보내시면 된다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라고 아까 그 전화번호로. 그 전화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려요. 초대장을 보내드리면은 그 이제 수락만 하면 돼요. 수락.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내십시오.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그 강약을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도의 강약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보입니다. 정보. 이런 것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좀 전에 부동산 하게 해서 했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개념인데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일단 그 37쪽을 먼저 볼까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출제 학습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7쪽에. 그 출제 비중 해서 매년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인데, 25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저기 지금 별표한 부동산 개념과 분류해서 세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두 문제 정도인데,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뭐두 문제이거나 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가 지금 좀 편중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자, 그거는 그 정도만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이제 38쪽에 부동산 용어 있죠. 부동산 개념에서 영어 단어 나오는 거는 삭제해도 돼요. 괄호 1번, 괄호 2번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학문을 한다면 모를까. 그다음에 밑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밑에 가로 1번에 토지 경제학자 바로에 이거는 내 알바네. 이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몰랐대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이는. 자, 이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복합 개념이란 단어가 나왔죠. 자, 이 복합 개념이란 단어는 조금 전에 부동산학을 말씀을 드릴 때 종합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그 종합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학문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법학도 나와야 되고 경제학도 나와야 되고 건축학이나 기술적인 측면의 학문들도 나와야 돼요. 복합 개념이고요. 이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부동산학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백 번 들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한다는 게다 그런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사면은 이게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충분히 싼 가격에 나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냉난방비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를 보는 거는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주방이나 욕실, 손 봐야 될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이 쾌적한지, 학교는 가까이 있는지, 접근성은 좋은지, 장보기는 편리한지, 관공서 가까이 있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의 내부, 외부의 물리적인 상태, 환경,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거는 기술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괜찮으면 바로 계약하는 거예요. 또 뭐도 또 봐야 돼요. 계약하기 직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 있죠. 등기부를 봐요, 등기부. 등기부는 어떤 사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권리 상태 같은 거예요. 소유주가 이 사람이 진짜 소유주인지, 압류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저당은 설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래 활동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해왔습니다. 다만 그거를 복합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활동을 해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부동산학에서는 그런 행동들을 복합 개념에 따라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에 따라.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건데, 다만 표현을, 그런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이제 이런 단어를 배운 건 뭐예요? 아, 그거를 부동산학에서는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 가지 측면의 활동 다 포함되어 있는 거를. 됐나요? 근데 그게 지금 하나의 예로 제가 거래를 예를 들었지만, 거래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 관리를 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 관리할 때 뭐 소독하고 청소하고 이런 건 물리적인 측면이고요. 그 뭐 세콤이나 청소 용역비 같은 거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임대료 수준이 적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경제적인 측면 따져봐야 될 거고요. 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고 막 이러면은 법적으로 또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다 그래요. 개발도 그러고요. 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늘 이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복합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복합 부동산은 이건 차원이 달라요. 얘는 이제 부동산을 부를 때요,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건물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토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셨죠? 이 복합 개념 부동산 이제 요거 위주로 이제 뭐 이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놈이라고요. 얘는 단지 요거 이런 거 부를 때만 나오는 얘기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개념을 얘기할 때도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뭔지를 볼 때도. 자, 부동산이 뭐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뭐냐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토지 건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굉장히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면은 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말 그대로. 부동산 하면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건물, 토지는 당연히 움직일 수 없고 건물이 움직일 수 없는 건 맞는데, 이게 건물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살펴보고, 또 물리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개념에서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관리 활동이나 거래 활동이나 이런 다른 데서도 법경기 다 보는 것처럼 부동산 개념을 얘기할 때도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다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법적인 측면은 뭐예요? 법. 여러분들 이미 법 배우셨잖아요. 월요일 공법 배우고 화요일 민법 배우고 다 배웠죠. 내일 또 법하고. 그 법에 규정된 부동산을 공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민법에 부동산을 정해놨어요. 부동산. 참 재미있습니다. 민법에 사람들이 모를까봐, 부동산이 뭔지 모를까봐. 민법에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이 아니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착물이라고? 어디서요? 공부 좀 하셨댔어요? 아, 예전에. 토지 및 그 정, 지금 정착물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나요? 토지하고 건물이 아니고, 토지하고 정착물. 처음 들어보는 분 계시나요?
여기는 전부 다들 실력이 상당하신 분들만 보였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오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도 좀 끄덕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다 알고 있는 얘기 왜 하냐. 이런 표정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 지금? 그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 했어요.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건물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자, 토지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토지에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이게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토지에 붙어 있는 게 뭘까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밖에 나가 본다면은 뭐가 또 붙어 있을까요? 예? 나무. 자라는 나무도 붙어 있고 또 담장 또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없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담장, 나무 또 눈에 보이는 거 밖에 나가 본다면은 뭐가 또 붙어 있을까요? 예? 벤치 같은 거 이렇게 밑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벤치. 예. 그것도 붙어 있어요? 또 예? 뭐 각종 구조물 있어요. 또 각종 구조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예? 동상. 예, 동상도 있고 또 가로등. 예, 다 붙어 있는 거 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 붙어 있는 건데 그게 뭐 어렵냐고요, 그게. 부동산이 건물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걸 민법에 그렇게 정해 놨다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일단은 자, 그러면 재미있는 거는 민법에서는요. 동산도 정해 놨어요. 동산이 뭔지를. 동산이 뭐예요? 동산. 부동산하고 안일불자를 떼고 동산하면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죠. 어떤 것들이요? 자동차, 또 비행기, 또 뭐 그렇게 크게만 놀지 말고요. 아니 이것도 다 동산이잖아요. 이거 다 동산이잖아요. 이거. 자 그럼 민법에 써놨을까요? 비행기, 자동차, 책, 책상 이런 거 다 써놨을까요? 그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겠죠.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해놨어요. 간단하잖아요. 부동산이 아닌 것 그게 뭐예요? 동산이에요. 그렇게 쉽게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근데 재미있는 거는 민법에서는 물건이라는 것도 정해놨어요. 물건. 민법에서는 물건이라 하면 우리 알고 있는 그 단어 물건이에요. 근데 법에서 물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때는 그 법에서 얘기한 대로 따라와야 돼요. 법에서 얘기한 대로. 자, 들어보세요.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요. 아, 벌써 머리 아프죠? 아,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이건 썼다 지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 이제 참고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물건이라 하면 이건 민법에서 이렇게 물건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민법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건 개념 말고요. 유체물 및 이 및이란 단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래요. 유체물은 있을유 몸체자예요. 형체를 띤 물건을 말해요. 형체는 이런 거. 형체를 띤 거. 이 형체를 띈 거. 이게 유체물이에요. 됐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민법 세계에서는 전기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써놓고 있잖아요, 지금.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것 그리고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다 뭐라고요? 물건이라고요. 민법 세계에서는 전기도 뭐라고요? 물건이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기가 물건이 아닐 수 있지만 민법 세계에서는 전기도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해놨다고 그렇게 법에서. 됐나요?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했죠. 관리할 수 있다면 자연력도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풍력, 수력, 바람, 물 떨어지는 낙차, 또 조력. 조력이 뭐예요? 그거는 파력이라 그래요. 조력은 달라요.
밀물 썰물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에요. 밀물 밀고 들어올 때 터빈을 갖다 놓고 터빈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밀물 들어올 때. 또 들어왔던 물이 빠져나갈 때, 썰물 빠져나갈 때 터빈이 돌아가요. 그 힘에 의해서. 파력은 파도 칠 때. 파도 치는 힘으로 이게 그런 애들 어린이 과학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파도를 치는 데서 이게 또 터빈을 돌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도 물결 치면 그걸 터빈 돌려요. 그 전기 발생시켜요.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물건이다 이 말이야. 관리할 수 있다면.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물건이에요. 근데 왜 이걸 지금 제가 써 드렸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 개론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많이 읽으실 때 기타 뭐뭐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요 기타 앞에 있는 단어가 요 기타 뒤에 있는 단어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로 전기가 나온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조문을 그렇게 읽으시라고 앞으로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은 밑이란 단어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자, 됐죠? 자, 그러니까 민법 세계에서는 물건까지 이렇게 정해놓고요. 물건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정해놓고요.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토지에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요. 그리고 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이 아닌 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민법 세계에서는 물건을 둘로 나누고 있다고요.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동산, 부동산이 아닌 거, 이렇게.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인지 아닌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산이죠. 토지냐, 토지에 붙어 있는 거냐, 이것만 따져보면 부동산인지 아닌지가, 동산인지가 다 결정된다고요. 전기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전기는 동산이라는 거죠.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토지도 아니고 토지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는 민법상 물건이면서 민법상 동산인 물건이 되는 거예요. 민법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거기에서 말한 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재밌지 않나요? 아니 뭔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맞장구가 이렇게 돼야 이게 좀 재미가 있는데 이게 아니 지금까지 전기가 동산이라는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이 얘기가 주고받으려면은 아닌가요? 이제 전기는 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는 동산 이렇게 좀 신기한 거 하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는가 보네. 아니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오로지 이제 내용으로 빨리 들어가자 이거죠. 자, 근데 그 민법에서 말하는 그 물건은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그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법 중에서도 그 많은 법 중에서도 민법은 가장 기초적인 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의 부동산 그래요. 다른 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하는 부동산이에요. 민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토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것 그 정착물. 그다음에 그럼 협의 말고 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광의의 부동산 있다는 얘기죠. 광의의 부동산. 그럼 이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걸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자, 이 뭔가 더하는 거는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죠.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협의의 부동산은 요거고 요거는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도 지금 넓은 의미로 포함시키는데 표현을 할 때 준부동산, 준부동산. 자, 보세요.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내일 수업이 뭐라 그랬죠? 내일이 공시법인, 아니, 중시법인. 어제 했네? 네, 어제 했구나. 어제 그 공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공시가 뭔지. 공시법에서 공시 안 했어요? 했어요? 공시가 뭐가 공시라 그랬어요? 공개 표시. 아, 그거 괜찮은 표현이네.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거. 예, 뭘 표시하는 거요? 권리 상태라든가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예? 표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책 갖고 계시죠?
예? 책을 갖고 계시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점유라 그래요. 지금 그 점유.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뭔 생각하겠어요? 저 책이 저분 거겠구나. 저분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혹시라도 저 책이 좀 사고 싶으면은 돈 드릴 테니까 책 좀 파세요 하고 돈 주고 점유를 이전 받으면은 그럼 사는 거죠. 맞나요? 예, 이게 이제 동산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전을 받아서 내가 갖게 되면 내가 점유하면 이제 사람들이 내 거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동산은 그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게 표시하는 게 점유예요, 점유. 동산은. 자, 근데 자, 부동산을 볼까요?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세간살이 있고 제가 열쇠 들고 다니면서 문 열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요 상태가 점유 상태예요.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게 늘 그 집을 열고 문 열고 따고 들고 잠그고 이렇게 하고 세간살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무슨 상태? 점유 상태예요. 자, 그래서 내가 요거 아는 사람한테 야, 요거 반값 해줄 테니까 사라. 그리고 세간살이 빼고 열쇠 딱 넘겨주면은 파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점유 상태 넘겨줬잖아요. 점유 상태 넘겨주면은 권리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로도 다 표시를 해야 되죠. 예,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이기 때문에 점유만으로는 안 돼요. 점유 이전만으로는 권리가 안 넘어간다고요.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방법이에요.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 키를 열고 제가 늘 들고 갖고 다니면서 운전하고 기름도 넣고 세차도 하고 사람들 태워다 주기도 하고 요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점유 상태예요. 자, 이거 제가 아는 사람들 야, 100만 원 줄 테니까 사가라. 싸게 줄 테니까. 그래서 키 주고 100만 원 받으면 끝이에요? 점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등록 원부에 또 소유권 또 이렇게 넘겨야죠. 이 처리가 말이에요. 이 처리가 뭐하고 비슷해요? 부동산하고 비슷하잖아요. 점유만 넘어간다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동산은 점유만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자동차는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처럼 처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요놈을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처리가 뭔가 비슷한 게 있죠. 됐어요? 근데 그 준부동산은 민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자동차 등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자동차 등록법이라는 법에서 그렇게 그런 걸 규정해 놓고 있어요. 뭐 등록 원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다른 법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법만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법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기타 법들이. 근데 그게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이런 것들 항공법, 선박법 각각의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동차만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것들은 유추해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유추라는 것은 비슷한 물건의 어떤 성격을 보고 다른 물건도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겠구나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유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예, 요 공부하고 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이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예, 더 해야 되는데 일단 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제 법적인 개념을 얘기했어요. 민법이나 기타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개념을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요. 상품.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인데 다른 물건과는 다른 조금 구별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보통 이런 상품은 이런 상품 있죠. 이것도 상품 다 상품이잖아요. 이 상품은 그 공장에서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땅에다가 공장 건물 짓고 기계 장치 설비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토지가 있어야 공장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생산될 때 토지라는 녀석이 투입이 되어야 생산이 될 수가 있죠. 아파트 짓는 건설업체에서도 아파트 지어 분양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토지가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요 들어가는 토지를 생산 요소라 그래요.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생산 요소, 생산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토지는. 상품 중에서도. 상품 중에서도. 자,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잖아요. 생산 요소. 아, 이게 생산 요소라고 얘기하는구나. 다른 상품을 만들 때 투입되는 걸 뭐라고 한다? 생산 요소라고 하는구나. 생산재라고도 하는구나. 이게 뭐 어렵지는 않잖아. 그냥, 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맞장구 치면 되고. 예, 졸지 말고요. 예. 수업 시작하고 꼭 한 15분, 20분만 되면 벌써 졸기 시작해요. 예.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깨우고 가겠지만 안 그러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졸면은 수업한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의미가 없어요. 졸지 말고 수업 들어야 돼. 자, 어쨌든 그런데 반드시 생산 요소로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 정원이 조금 더 이제 정원을 넓혀서 아름답게 꾸밀려고 그러려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뭔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를 쓰는 거 아니죠. 이럴 때는 소비재, 소비재. 토지가 소비재, 소비재.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소비재로서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쪽이 더 강하냐, 이쪽이 더 강하냐 이런 문제인데 보통은 토지는 이쪽 성격이 더 강하죠. 주택은요? 주택은 이쪽 성격이 더 강한 거예요. 이쪽 성격도 있어요. 제가 주택 임대 사업자라면은요. 제가 매입하는 주택은 제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주택이라 해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런 성격, 이런 성격 다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따가 자료를 드릴 건데 A4 용지에다가 자료를 드릴 건데 그 여러분들도 집에서 필요하면은 A4 용지 사실 거 아니에요. 프린터가 있으면 여러분들 가정 집에서 사는 A4 용지는 소비재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예, 드려야 이렇게 제 수업이 예, 100%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하나의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상품이 뭔지 아세요? 상품. 상품이 뭐예요? 상품이 뭘까요? 상품이 뭐냐고 하니까 또 막 대답하려고 하면 힘들죠. 네, 사실은 이 상품은 재화와 용역을 합한 말이에요. 재화는 이런 형체를 띈 이런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용역은 서비스를 말해요. 서비스. 용역 서비스. 지금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게 재화를 제공받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책, 물론 책은 이제 재화이긴 한데, 요거는 한 번만 나가버리면은 더 이상 계속 매주 받는 거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상품이 그것도. 그러니까, 그, 보험 모집하는 분들이 와서 좋은 보험 상품 하나 나왔는데 가입하세요. 이러잖아요. 그 좋은 보험 상품이라 그러잖아요. 상품. 근데 그게 뭐 물건 주는 거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이거 제시하는 건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할 때는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자.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지금 제대로 된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상품을 제공하려면은 그 자료가 다 필요해요. 근데 그 A4 용지가 없다면은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A4 용지도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매입하는, 학원에서 구입하는 A4 용지는 생산 요소가 되는 거고, 집에서 구입하는 A4 용지는 소비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구입하는 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전부 다 생산 요소예요.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뭐, 볼펜, 무슨 A4 용지 이렇게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거를 그냥 자본 하는 거예요. 자본. 뭉뚱그려서 생산 요소 하면은 그걸 다 자본. 또 하나는 노동. 그 다음에 토지. 크게 나누면 그게 노자토 이렇게 노동 자본
터지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A4용지, 볼펜 이런 책글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자본으로 얘기한다. 자본. 됐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 하면은 앞으로 노, 자, 토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노동, 자본, 토지 이걸 생산 요소의 3분법이라고 해요. 3분법. 됐습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 토지를 자본 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결국은 토지도 돈으로 매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로 나눌 때는 노,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눌 때는. 됐습니까? 그래서 예, 뭐 거의 대부분의 재화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예,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 나오죠. 자본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이렇게 자본으로 보기도 한다고요. 생산 요소를 2분할 때는 그냥 토지를 따로 안 보고 그냥 노동 자본 이렇게만 해보내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때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런 경제적인 개념은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이런 이 단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이게 위에 있는 단어하고 밑에 있는 단어하고 요 아래에 있는 단어하고 또 뒤섞어 놓고 이게 예, 경제적인 측면의 개념인가요? 이쪽 개념인가요? 저쪽 개념인가요? 이거 구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기술적인 측면이다. 섞어 놨을 때 구별만 하세요. 구별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 교재에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38쪽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그 밑에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자, 이렇게 있죠. 자, 그 중에서 그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이 두 가지 저는 이제 법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 법적인 측면은 주로 뭐를 살펴보는가 하면 아까 등기부 뗀다 그랬잖아요. 이 거래할 때. 그 등기부를 떼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누군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살펴보고요. 경제적인 측면은 아까 어떤 측면을 살펴본다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이 어떻고 앞으로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가치, 가격, 비용, 수익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경제적인 측면이요. 이런 측면은 형체를 띠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측면을 무형 측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공간이나 뭐 위치, 환경 이런 자연이다 이런 거는 유형 측면이에요. 유형 측면. 그래서 둘로 이렇게 나눈다면 뭐 무형, 유형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위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표로. 다음에 아까 가로 2번에 복합부동산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밑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하고 설명하는 거 있죠. 자연하고 지금 네 줄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거는 몰라도 되죠.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따로 안 읽어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냥 그 단어 4개면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40쪽에 그거 공간, 괄호 2번의 공간 위에 내용 다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괄호 2번의 공간 위에 위에 내용들은 다 삭제해도 관계없다고. 안 읽어도 된다고. 굳이 시간 내서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만 구별하라고요? 단어 섞어 놨을 때 이게 경제냐 기술적인 측면이냐 이거 구별만 하라고요. 그죠? 예. 제가 어떤 데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막 박수까지 쳐요. 고맙다고 줄여주니까 공부를. 여기는 작년에 공부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안 치죠. 그죠? 이렇게 양을 많이 줄여드리는데도. 다음에 괄호 2번의 공간 요거는 이 속성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공간성 있죠.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자, 어디까지 그리고 괄호 3번의 위치. 이 공간은 좀 알아두긴 해야 돼요. 공간은 좀 알아두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괄호 3번 44쪽에 괄호 3번의 위치 있죠. 요거는 공간성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낮기는 해요. 근데 요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줄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44쪽 위에 보충학습 박스가 있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참고로. 참고로 본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예, 어쩌다가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다. 예, 그러니까 참고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가로 4번에 46페이지에 있어요. 가로 4번에 환경, 요것도 이제 참고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47쪽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해서 나오죠. 자, 그게 괄호 1번에 자산 나오죠. 이 자산에 이 자산. 그 밑에 내용이 단락이 크죠. 다 삭제해요. 자산 타이틀 빼고 삭제해요. 저, 지금 제 책을 보세요. 예, 타이틀 빼고 다 삭제해요. 타이틀 빼고. 제가 이런 거는 따로 설명드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읽을 필요 없고 구별만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예, 볼 필요도 없어요. 눈길도 주지 마세요. 다음에 이 넘어가도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넘어가도 다 X 돼 있죠, X. 다 X 돼 있어요, 저 책에. 예, 뭐만 보는가 하면은 그 49쪽에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 타이틀만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굳이 시간 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법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법적 개념. 자, 여기서 협의의 부동산 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했죠. 예, 토지 당연히 예, 들어가고요. 자, 근데 토지에서 기억에 토지 구성물이 있고 니은의 미치굴 강물 있죠. 예, 토지 구성물 당연히 이제 예, 토지의 일부분인데, 근데 그 미체굴의 강물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뒤에 설명을 다음에 드리겠지만, 미체굴 강물은 거기 국가가 강화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있죠.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거 체크해야 돼요. 미체굴 강물은 소유권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내 땅 밑에 강물이 있어도 내가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정착물이 나왔습니다. 정착물. 아까 정착물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요걸 이제 자세히 해야 된다고요. 정착물. 뭐라고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뭐 건물도 있고 또 나무, 자라는 나무. 자라는 나무를 그냥 나무라 하면은 이런 나무인지 자라는 나무인지 헷갈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수목이라고 표현해요. 수목. 나무, 수, 나무, 목자를 써서 수목 하면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를 수목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좀 있어 보이거든요. 수목 하면은. 그냥 나무 하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목 하는 거예요. 또, 담장. 아까 뭐 가로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벤치 같은 거. 자, 근데 보세요. 붙어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했는 거는 일부를 했던 거고 붙어 있는 거. 만약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거 위치가 잘못됐다면 그걸 횡단보도 같은 거 이걸 위치를 좀 옮길 수도 있잖아요. 자, 옮긴다면 횡단보도 위치를 옮긴다면 신호등 같은 것도 위치를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위치를 옮겨서 신호등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치를 옮기면은. 위치를 옮기더라도 대부분 쓸 수 있죠. 그, 땅 속에 그,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 같은 걸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기에 그 볼트를 미리 박아 놓잖아요. 그래서 그 쇠판이 있잖아요. 가로등, 신호등 그 쇠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탁 집어넣어서 너트로 재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잖아요. 그, 만약에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신호등 값이 꽤 되거든, 이게요. 옮겨서 쓰면 되잖아요. 쓸 수 있죠. 자, 그럼 쓸 수 있다면 이거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옮겨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건물은 헐어서 다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또 해서 쓸 수 있어요? 건물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냥 단지 땅에 붙어 있다고 무조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거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 다른 데 이동해서 쓰는 거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신호등, 가로등 옮겨서 쓸 수 있다면 이거는 정착물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교량, 담장, 건물 이런 것들은 그 효용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그 효용을 가질 수가 없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우리는 정착되어 있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물건들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정착물이 아니라 그냥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항구적으로 그래요. 항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효용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수목은요. 수목. 나무들. 나무들은 그 수많은 나무들 있잖아요. 산에도 있고 가로수 있고 이 나무들이 수척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나무들이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대부분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건 대부분이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머릿속에 지금 막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나 분명히 나무 옮겨 심는 거 봤는데 이런 생각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그런 경우가 몇 그루 되겠어요. 그 수많은 나무들에 비하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는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는 나무는 뭐라고요?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이라고요. 정착물. 근데 정원수 파는 집에 있지. 정원수 파는 집에. 그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놈이에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옮겨 심을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정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헷갈리나요? 그 효용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만 있어야 돼요. 그게 정착물이라고요. 옮겨서도 원래의 용도나 원래의 상태로 변함이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다면은 그거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정착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착이 안 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수 파는 집에 심겨진 나무를 가식의 수목이라고 해요. 가식.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거짓과 심을 식이에요. 거짓과 심을 식. 이런 거는 정착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냥 자라는 나무는 뭐라고요? 정착물이라고요. 됐습니까? 예, 그렇게 구별을 한다고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같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 정착물을 또 둘로 나누어요. 둘로. 요거는 지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더 들어가면 이제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근데 살짝만 들어갔다 발을 뺄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그 많은 정착물 중에서도 토지와는 별도로 취급하는 정착물이 있어요. 땅에 붙어는 있는데 말이에요. 땅에 붙어는 있는데 토지와는 별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건물은 그래요. 건물은. 우리나라는 건물은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 상태로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능하죠? 요런 거를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독립정착물.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나요? 아니,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어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건물이라고요. 그래서, 독립정착물, 요렇게 하는데요. 독립정착물. 독립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가요? 건물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독립정착물이 아닌 거. 정착물 중에서 독립정착물 아닌 것을 종속정착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목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담장 이런 것들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집이 넘어가거나 땅이 넘어가면은 덩달아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정원수가 심겨져 있어요. 집을 팔면 얘는
같이 넘어가는, 같이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경우는 집값보다 정원수값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값은 1억인데 정원수값이 3억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거래하면 어떻게 해요? 집 판다고 계약서 쓰면은 사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까요? 당연히 얘도 같이 넘어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계약서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특약을 넣어야죠. 특약을. 나무는 안 판다. 나무는 따로 판다. 따로 예, 계산한다. 나무는 안 판다. 그러면은 그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무는 안 판다 이거. 그게 이제 계약서에도 써야 되지만 나무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요거는 예, 안 팔고 누구 거로 남아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거를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명인 방법.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표시하는 거. 명찰 달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러면 집은 넘어가도 그 나무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나무도 뭐처럼 취급이 되는가 하면은 독립물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나무만 따로 지금 붙어 있는데 따로 소유주가 바뀌는 거죠. 예, 건물 소유주와 예, 집 소유주와 이게 예, 나무 소유주 다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거 지금 안 쓸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도 독립물이에요. 독립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네, 할 거니까 이제 더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거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가을철에 보면은 농민들이 농사 지은 거 상인들이 가서 사는 거 있죠. 수확하기도 전에 사죠. 수확하기도 전에 왜 사잖아요. 그 뭐 어떻게 산다 그래요? 예? 예약 재배도 있고 또 계약 재배인가 무슨 재배도 있고 그 안 하고도 왜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사잖아요. 제가 그 얘기 기다린 거예요. 지금 밭대기 기다린 거예요. 밭대기. 예, 밭대기로 사잖아요. 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자라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자라는 상태에서 사죠. 그럼 자라는 상태라는 거는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요? 아니란 얘기요. 정착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자라고 있는 상태는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자, 팔았어요? 팔면 땅을 팔았어요? 꼭 농작물만 팔았어요? 농작물만 팔았죠. 이것도 뭐예요? 독립물이죠. 독립물. 붙어 있는 채로 별도 취급이에요. 붙어 있는 채로 별도 취급.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요? 독립물 개념이라고요. 붙어 있는 채로 소유자가 바뀐다고. 됐나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 독립 정착물이 정착은 돼 있는데 물리적으로 정착은 돼 있는데 법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법적으로 땅은 내 거, 농작물은 상인 거 이렇게 된다고요. 붙어 있는 채로 됐나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공부할 때는 그 학문에서 얘기하는 그 표현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정착이 뭐라 그래서 땅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붙어 있어야 정착이라고요. 그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라오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착물을 지금 그렇게 독립 정착물과 이 종속 정착물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 그 뭐 소유권 보존된 뭐 보존 등기는 임목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농작물을 보세요. C의 농작물. C의 농작물 해서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여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삭제예요, 삭제.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농작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예, 거기에 취급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또 독립된 농작물이라고 해요. 또 같은 C라는 항목 안에서 첫 번째 문장은 안 된다 해놓고 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은 된다고 해놨어요. 또 뭐라고 있어요 또 거기? 다만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죠.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져 말 있죠. 지금 같은 내용, 같은 단락 안에 지금 모순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왼쪽이 틀린 거예요. 모순된 것 중에 왼쪽 페이지에 그 첫 번째 문장을 삭제하라 그랬잖아요.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 일부에 불과하여 취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문장이 삭제되어야 될 문장이에요. 찾으셨어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럼 이제 다 읽어볼게요. 이게 뭔 소린가?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죠.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지만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된 성숙된 농작물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은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정당한 권리가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짓든 농작물을 경작하든 권리가 있는 상태로 경작을 하든 관계없이 농작물은 뭐다? 독립물이다. 이 소리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지금 문장이 다섯 줄에 걸쳐 있는 게 권리가 있든 없든 농작물은 뭐다? 독립물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땅에 해도 돼요. 남의 땅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 땅 남의 땅 구별 않고 권리가 있든 없든 구별 않고 그냥 농작물 하면 뭐라고요? 독립물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그 또 설명 이건 지금 아, 뭐 쓰지는 않았는데 예, 그렇게 했고요. 예, 다음에 정착물이 아닌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거 있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동산으로 취급하는 거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돼 있죠. 예? 그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하고 묶어 가지고 넘어가면 52쪽까지 넘어가요. 다 묶어요. 묶어. 쭉 다. 52쪽 끝까지 전부 다. 그것은 여기 정착물 구분 기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쭉 묶어 가죠. 이렇게. 이게 동그라미 4번인가요, 이게? 동그라미 정착물 구분 기준이 이제 동그라미 4번 묶어서 이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중요도가. 이게 거의 참고에 해당한 참고. 참고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10년에 지문으로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 교재는 픽스처도 안 써놨어요. 다른 교재는 그나마 픽스처를 써놨는데 픽스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픽스처. 픽스처가 뭔가 하면은 픽스가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픽스처는 고정시킨 물건 이런 뜻이에요. 고정시킨 물건. 여러분들 미니가 뭐예요? 미니. 작은 거죠. 작은 거. 미니. 미니어처 하면 뭐예요? 미니어처. 작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든 걸 미니어처라 그러잖아요. 처가 붙으면 그러그러한 물건이란 뜻이에요. 픽스처 하면은 고정시킨 물건 이런 뜻이에요. 미니어처 하면 작게 만든 물건 이렇게. 그는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저는 창틀 같은 거, 창 같은 거, 유리창 같은 거 원래는 동산이었죠. 저기 붙여놨죠. 원래 동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공사할 때 보면 유리 저거 공사할 때 보면 차 밑에 이렇게 유리 실어온 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작업하거든요. 원래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붙여놨죠. 저런 걸 픽스처라 그래요. 세면대, 변기, 욕조 이런 게 각각 다 픽스처예요. 픽스처. 자, 근데 그게 이 바보 같은 학자가 정말 바보 같은 학자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바보 같은 학자인데.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번역을. 근데 그나마 그 학자는 정착물 뒤에다가 픽스처를 써줘요. 이렇게 픽스처. 그러면은 아 이거 원래 동산이었는데 붙여놓은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거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빼고 인용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놈인지 지금 뭘 말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이 정착물은 뭐예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어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픽스처는 이런 데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토지에도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 개념은 미국 애들하고 우리 나라하고 개념이 자체가 달라요. 이 체계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픽스처 얘기도 안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하고 충돌돼요. 충돌. 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10년간 지문으로만 한번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민법하고 모순되지 않게 출제됐어요.
그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따로 보지 마세요. 따로 보지 마세요. 이거는 따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중에 모의고사 같은 것들 보면은 이 한 문제 안에, 같은 문제 안에 지문 속에요. 지문 속에 어떤 건 이 얘기하고 있고 어떤 건 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중에 다른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오류가 있는 거는 제가 걸러드리지만 저하고 같이 보는 교재 외에는 제가 걸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재를 절대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다음에 53쪽에 준부동산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준부동산. 요거 뭐를 예를 들었어요? 아까 자동차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미루어 짐작하시라 그랬죠. 그 다른 것들이 그렇게 항목이 쭉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번 순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준부동산에 대해서는. 됐나요? 넘어가시고요. 54쪽에 동산과의 구분 있죠. 동산과의 구분은 그 단락은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단락은 참고로 보시고 밑에 표 있죠. 표는 삭제. 표는 삭제. 자, 참 쉽죠. 공부하기가.